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나 더워요. 제 겨터파크는 한참 전에 개장했고요. 여름이 참 눈치 없이 빨리 왔죠? 전 여름 쇼핑은 좀 디테일이 들어간 옷은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사고 자주 세탁하고 자주 갈아입는 그런 기본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정말 가성비로 여러분들 옷장을 채울 수 있는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의 지갑 지킴이 이해했나요? 지킴이? 자, 그럼 제가 골라본 스파워 가성비 꿀템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첫 번째 추천템은 피그먼트 반팔 티셔츠입니다. 무지 티셔츠인데 살짝의 빈티지한 감성을 뽐낼 수 있는 면백 피그먼트 티셔츠 특유의 매트함은 느껴지지만 20수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원단감은 야들야들 유연합니다. 적당한 두께감에 넥라인, 요런 넥라인 그리고 봉제 라인 쪽 빈티지하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색이 빠지는데 요게 포인트예요. 오버한 품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단품으로도 이너로도 다 가능. 여름에 뽕 빠지게 입고 세탁 막 해버리고. 요즘 10,000원짜리 티셔츠 거의 없거든. 총 4가지 컬러로 피그먼트 워싱 느낌 제대로 나는 그레이와 차콜 컬러가 제 픽. 무채색이라 코디도 엄청 쉽습니다. 가볍게 데님감에 측해서 심플한 여름 코디로 활용해주면 되죠. 좀 더 캐주얼하게 활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카고 팬츠랑 매칭 강추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PT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2way 와이드 카고 팬츠입니다. 30,000원짜리 카고 팬츠. 요 앞에 보여드린 티셔츠랑 딱 입어주면 여름 코디 끝. 50,000원으로 코디 해결. 면백으로 코튼 특유의 매트함은 있지만 여름까지도 가능한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야들야들 부들 유연해서 편한 원단감입니다. 앞쪽 턱에 접혀 있어서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에 발등까지 내려와서 아주 살짝 곱창 져주는 스타일. 양옆으로 적당히 입체감 있는 카고 포켓이 있어서 캐주얼한 디테일 포인트가 되고요. 요 팬츠는 팁이 있다면 조금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이지한 무드로 연출하려면 사이즈 업 추천드려요. 저희 민디 저는 사이즈 업 했습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여름까지 입을 예정이라면 라이트 컬러인 크림 베이지 요게 제 스타일이네요. 캐주얼하면서 여름 시즌 구매한 프린팅 티셔츠 뽐내기 좋은 카고 팬츠라 캐주얼한 룩에 딱이고 크림 컬러는 확실히 여름 시즌 시원해 보이는 코디로 연출 추천할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쿨 와이드 진입니다. 여름 데님 중 얇은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다리에 땀 많으신 분들. 그게 나야. 여름용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데님으로 야들야들 찰랑이는 원단감이 가볍고 시원해서 저는 요거 하나 데려갑니다.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똑 떨어지는 기장감 깔끔하니 좋고 요게 좀 빠르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 데려가실 분들은 얼른 데려가세요. 얇은 여름 데님 중 워싱 느낌이 부족한 제품들도 은근 있는데 얘는 워싱 야물딱지게 빠졌어요. 화이트는 시원한 여름 코디, 분해나는 남친복 코디하고 싶다면 전 하나쯤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 데님도 편하게 입고 싶으시다면 사이즈 업 추천드릴게요. 깔끔한 코디 좋아하신다면 여름에 요런 데님이 긴 바지 완전 가능하고 여름 시즌 시원한 데님 코디는 확실히 연청인 티셔츠죠. 캐주얼하게 활용해주시되 내 다리는 시원한 거지. 화이트 컬러는 상의의 컬러감 딱 지어서 필살기 데이트 코디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쿨 오픈카라 반팔 니트입니다. 얘도 가격이 좋더라고. 입고 있쥬? 건조한 터치감으로 쾌적한 여름 시즌 니트가 되어줄 얇은 원단감. 터치감은 뭔가 PK 셔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적당히 얇은 두께, 적당히 여유로운 세미 오버 실루엣에 밑단의 적당한 텐션감으로 너희 면줄도 깔끔하게. 확실히 카라가 좀 달려있으면 좀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냐? 오픈 카라 디자인이라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요. 총 8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인 컬러픽은 아이보리, 라이트 베이지, 다크 네이비, 네이비 추천드려볼게요. 데님을 활용한 깔끔한 룩으로 활용해주면 주말 데이트 가능. 카라 디테일로 좀 더 포멀한 코디로도 잘 묻어줄 것 같습니다. 귀여운 학생 코디도 이렇게 얹어주면 끝이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오버핏 반팔 옥스퍼드 셔츠. 20,000원대까지 좀 쫄라서 준비해본 막 입기 좋은 반셔. 50수 면백으로 쾌적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 통통 잘 돼서 저는 여름철 입기 딱입니다. 괜히 옥스퍼드 셔츠라는 이름 때문에 도톰한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 여유롭고 단정한 핏으로 단품은 물론 가벼운 아우터로 활용하기 좋고 앞뒤 기장이 살짝 언밸런스해서 아재 스타일 아니죠.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하기엔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차분한 코디를 위한 네이비 추천드릴게요.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캐주얼하게 활용할 땐 프린팅 티셔츠 셔츠 오픈해서 입어주면 예쁘죠. 더운 여름엔 반바지와 매칭해주셔도 여름 코디 끝.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마지막은 라이트 와이드 카고 팬츠입니다. 편한 바
터치까지도 하나 있어줘야죠. 훌륭해. 이너는 나일론 소재로 살짝 바스락하면서 매끈한 터치감이었고 탄탄한 온당함이 여름까지도 가능한 얇은 두께감 체크 완료. 루즈한 실루엣에 양쪽 카고 포켓으로 심심하지 않고 밑단 스트링이 있어 조거 스타일로도 연출 가능합니다. 요런 바지를 왜 가성비로 추천드리냐? 장마가 올 거거든. 그때 내 예쁜 바지들 밑에 다 더러워지는 것보단 요런 바지 하나 있으면 돼. 어? 전투용으로 딱인 거지. 다섯 가지 컬러 중 아무래도 추천은 블랙 그리고 카키 컬러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한 느낌으로 프린팅 티셔츠에 모자 쓴 날 편한 날 코디로 딱이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편한 스타일이라 요즘 저녁 뭐 산책 나갈 때 가볍게 어디 갈 때 제가 자주 입고 다녀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다가올 여름 막 빨아도 괜찮을 가성비 아이템들이 많은 스파우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꼽아서 리뷰해드렸는데요. 여름 옷은 아무래도 가성비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가격 대비 괜찮게 여름 막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으면 할인 쫄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렇게 갈아있는 옷 입으면 뭔가 착착해 보이지 않아요? 장비를 정지합니다.